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대종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지인우 스님에게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달라는 당부와 함께 선원수자들이 한국불교를 이끌어주기를 서원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수행 종단에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하고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불교를 이끌어달라는 등 자승대종사의 유언장을 조계종이 공개했습니다. 자승 스님 유언장 공개와 불교계의 빈소 주문 표정, 이석호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자승 대종사가 남긴 유언장은 총 10여 장. 조계종은 언론 브리핑을 열어 개인적 내용이 담긴 부분을 제외한 3장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승 스님은 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제목으로 적은 유언장에서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하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유언장에는 선빵 수행자들을 언급하면서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상월 선원과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우리 종단은 수행 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합니다.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가주시길 서원합니다. 유언장은 지난달 30일 서초구 은정불교문화재단의 자승 스님 숙소에서 발견됐는데 소신 공양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방 어디 어디에서 거기를 열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지인들이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손사래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유언장 공개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 분향소에서 유언장 존재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승 스님 소신 공양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불교의 근본 목적인 해탈, 열반 선불의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항상 그 경계선상에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 분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수행자 분상에서는 충분히 있는 일이고 이런 가운데 빈소가 차려진 조계사에는 종단 안팎에서 자승 스님을 추모하는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종정 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조문을 마친 뒤 붉은 만장에 레불레 거불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와도 꿈이 없고 가도 감이 없다. 공장 성파가 만장을 올립니다. 종단의 주요 스님들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찾아온 사부대중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애도했습니다. 이렇게 황망하게 가셔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스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한국불교 발전과 또 중생 구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큰 스님 부디 왕생 극락하셔서 좋은 또 이렇게 사바 세계에 다시 오셔서 꼭제 중생 제도를 해주실 것을 거듭. 국회 정각회 불자 의원들도 자승 스님 영전에 삼배의 예를 올리고 한국불교사의 큰 족적을 남긴 스님을 그리워했습니다. 갑자기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극락왕생하시고 정말 그 깊은 뜻을 우리 불자들이 잘 새겨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부처님법 전하자고 외쳤던 자승 스님의 원력은 사부대중의 마음에 오롯이 새겨져 이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